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들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들의 특징. 특징 있죠. 사주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이제 사주 말고 생김새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얼굴이 오밀조밀한 사람들이 있어, 이목구비가. 아, 중앙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그렇지, 거의. 아.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바람기가 많고, 또 눈썹이 굉장히 짙어. 짧아도 짙거나 수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썹이 기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남자들은 바람기가 많으신 남자분들에 속하고, 또 입 모양이 약간 크기도 하면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처지신 분들이 있어. 올라가신 분들 말고 약간 그런 분들이 바람기가 좀 다분하신 분들에 속하지. 관상적으로. 그렇지. 근데 바람에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여자라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또 분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그냥 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나는 이 여자분이 뭐 한동안은 미쳐서 좋을 정도로 뭐 그게 자꾸 상대가 바뀌는 게 문제긴 한데, 또 그렇게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고, 보면 바람도 피는 종류가 가지각색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사주적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주적 특징은 보면요, 정말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수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궁에 이상한 수리를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막 바람기가 너무 다분한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은 내가 그냥 표현해, 이 양반은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고 걷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제어가 안 되나요? 제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수리도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지. 얼굴도 눈썹 짓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그 양반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이게 발동이 안 되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요? 못 걸어 다니면 돼. 그 내가 그 얘기를 해. 엄마 어쩔까? 아빠는 다리 힘 떨어져서 방 안에 주저앉기 전까지는 바깥으로 나돌겄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 이분은요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끝나요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진짜 바람둥이들은 나이가 80이 되셔도 바람을 핀다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주팔자에는 안 나타나는데 해에 딱 봤는데,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던져. 아이고 올해 아빠 바람 나는 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던져요. 왜냐면 내가 신수를 봤을 때는 올해 여자가 들어오거든. 바람이 난 해야. 근데 눈으로 안 본 이상 확장적이게 내가 신랑 바람 났어 이럴 순 없거든. 또 흘러가다가 또 당하면 맞았구나 이러고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든가 아이고 이 양반은 재물이 들어오든가 여자가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네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아 저한테 하셨던 돈과 여자가 같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 그래서 솔직히 나도 간 보는 거야. 솔직히 나도 남의 가정에 내 말 한마디 말썽을 일으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돈이 들어오냐 바람이 나는 애네 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정말 그냥 바람만 나는 이력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잘못하면 올해 아빠 바람 나겄네. 바람 나요? 그러면 내가 에이 농담이에요 얘기해요. 네. 그리고 여자들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혹시 하고 내가 대놓고 그냥 물어볼 경우가 있어.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라고. 대부분 인정해요. 왜냐면 나한테 와서까지 거짓말 할 이유는 없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네. 내 남자의 바람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 중요하죠. 굉장히. 네. 그래서 그 바람기가 유난히 다분한 남자들의 특징 아니면 관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배우자나 또 이성 간에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애정 문제예요. 상대방의 바람? 이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돈은 뭐 없으면 번다 이런 개념이시지만, 어우 이 바람은 또 대대로 바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조상에서 바람, 대감바람 뭐 이렇게 분다 하면은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얼굴도 닮잖아요. 부모님하고 피도 닮아 DNA. 그러니까 조상 기운도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닮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 보면요. 관상으로 따지자면 눈꼬리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흔한이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웃으실 때. 그리고 코가 높고 눈은 쌍꺼풀 없이 긴 눈에다가, 그리고 유심히 다 상대방을 괜히 안 살피는 척 하면서 살피시고요. 배려가 좋은 척 하면서 시큰둥에 있으시고, 이렇게 보면 그 분위기를 많이 살피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바람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눈은 조금 길고 눈꼬리가 이렇게 있고 눈꼬리의 주름, 그 다음에 와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눈덩이, 이렇게 애교살이라 그러는데 유난히 또 애교살이 더 마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뭐 파랗거나 거뭇거뭇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좀 바람기에서 유난히, 그리고 특히 요 눈 주위에 눈꼬리에 주름도 있었지만 점, 약한 점이라도 그게 바람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피해서 만나시는 게 좋고요. 뭐 점을 뺀다고 해서 사실 바람기가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점을 한번 빼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바람을 굉장히 피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매너가 좋고, 물론 매너 좋은 것도 좋은 거죠. 근데 느끼시면 알까? 그게 진짜 매너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인데 어떤 모임에 같이 나갔어. 근데 나는 제쳐두고 다른 여자만 챙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바람기들이 다분하신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이 좀 굽어대거나 상대적으로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많이 발달되신 분들이 바람기가 다분하다고 하시니까 유의해서 살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대신 남자들이 왜 여자 싫어하는 남자들이 없겠어요. 하지만 의리를 지키고 이성 간에도 의리, 배우자 간에도 의리가 굉장히 쳐야 되죠. 그러니까는 한 곳만 바라보셔야지 괜히 다른 곳 바라보시다가 낭패 보시는 일이 많으실 거니까 조심하고 유의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미 만난 사람이 바람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잡아낼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당연히 예방법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예방법도 틀리게 들어가긴 하죠. 뭐 일반적으로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치성을 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지만 뭐 작게는 부적, 크게는 굿, 산소탈, 이유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들이 뭐 이사를 잘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 주시잖아요. 약을 먹을지 수술을 할지 저희도 그게 처방전이죠. 근데 처방전을 내리려면 당사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딱 지금 여기서 부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낙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바람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관상적으로 일단 남자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분들은 관상적으로 봤을 때 얼굴에 비해서 코가 굉장히 크신 분들. 갑자기 코가 보이네요. 코가 굉장히 희한하게 크신 분들, 또 손이 두툼하신 분들, 입꼬리가 웃으실 때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난히 옛날에는 입술이 두툼하신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입술이 살짝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끼가 있다, 바람보다는 끼가 있다, 그래서 내 여자와 같이 있지만 힐끔힐끔 다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본다, 그렇게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을 알아봤으니 여자분들도 그런 특징을 한번 알려주시면. 여자분들은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약간 얼굴에 비해서 많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 이러신 여성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 코에 살집이 없으신 분들, 코가 작으신 분들, 얼굴은 뭐 둥글럭적하거나 좋은데 살집이 좀 없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 작으신 분들, 코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입이 약간 돌출형이신 분들도 약간 속하기도 해요. 약간 남성분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죠. 바람기 잡을 수 있는 어떤 비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있는데 또 이게 무교로 들어가다 보니, 네, 무교에서는 비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손님들이 오시면 상담 후에 기억에 남는 예방법이 있어요. 제 할머니랑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남자분 성기에 있는, 성기 주변에 있는 털, 여성분의 성기 주변에 있는 털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부적을 내리시겠죠. 부적과 함께 모를 예방을 해서 탁 붙여서 같이 드려요. 침대 아래나 이불 밑에, 잠자는 곳 아래에 두시면 희한하게 궁합, 합이 되게 좋아져요. 속궁합, 그런 예방법. 예방법은요,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 가지고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관상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바람둥이 남자 특징. 네. 요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하고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안 좋은 댓글이 아니고 남자의 자존감을 좀 낮추었다 해서 원망을 좀 많이 들었는데, 자, 제가 이번에도 좀 원망 섞인 거를 좀 들을 각오를 하고, 남자만 바람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 서로 사귀는 사이거나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서로의 관계는 파탄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김 실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여자친구하고 사요나라 하실 거잖아요.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가 깨지면 내 여자친구 혹은 아내는 바람을 피워요.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일곱 가지로 제가 찝어볼게요.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얘기하는 거는요, 모 군이 실제적으로 여자친구한테 차였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구구절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와서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자기 여자친구는 이랬대요. 첫 번째로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줬대요. Nope. 사귀는 동안 절대, 첫 만날 때는요 휴대폰을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더니 그 다음부터 휴대폰을 가방에서 안 꺼내드래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하고 만날 때는 자기 여자친구들도 안 만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한테만 충실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여자친구를 100%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연락이 전혀 안 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될 때, 밤이고 낮이고, 낮에는 직장생활 하니까 당연히 연락이 안 되겠죠. 근데 밤에 퇴근하고 나서 전화를 하면 카톡을 해도 쉽고 문자를 해도 쉽고, 그러면 늦게 전화를 해서 뭐 했냐 그러면 샤워를 했다든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까요? 갑자기 약속을 취소를 하거나 약속을 변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꼭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엄마 핑계를 댄다든지 친척 언니 핑계를 댄다든지 꼭 핑계를 대더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갑자기 스킨십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스킨십을 막 피하더래요.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뿌리친다든지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핑계가 또 있어요. 이 여자친구는 이랬대요. 사람들이 보잖아. 평소에 안 그러다 그런 거잖아. 그쵸. 부끄럽잖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래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또 뭐겠어요? 생각을 한다면? 만남을 깊이 하는 거? 요 모군의 애인은 데이트를 하면 집중을 못한대요. 예전과 틀리게. 딴 생각하고. 그쵸. 이게 뭐라고 툭 한마디 던졌는데 멍 때리고 웃다든지. 뭐해? 이러면 아니야. 잠깐 딴 생각했어 이러고. 데이트를 가면 집중을 못하더래요. 그리고 커피숍을 가도요,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커피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커피잔 들고 너 왜 안 먹어? 이러면 뜨거워서. 뜨거워서 안 먹는다고 막 그러더래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뭘까요? 돈을 안 쓰나요? 생각이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할까? 이러면 예전 같으면 그거 좋아. 오빠 그거 해요. 해! 막 이랬는데 그거 뭐 이러고, 아니면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이러니까 얘가 이러더래요. 생각을 좀 그게 꼭 보러 가야 돼? 막 이러고 막 빼더라는 거죠. 근데 일곱 번째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어떤 호기심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진 거는
그만큼 새로운 곳에 집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모임, 무슨 모임, 무슨 동호회, 그거를 굉장히 가입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이런 데를 다니는데 너가 너무 예민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너도 다녀. 근데 꼭 같은 동호회는 가입을 안 하게 하더래요. 못하게. 숨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D를 밟았대요. D를 밟으니 다른 남자랑 하하호호 스킨십도 아주 잘하고, 이만큼 여자들이 바람 피는 특징인데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의심도 하시지 마시고요. 믿음과 신뢰예요. 애인이나 사랑 문제는요, 정말 답이 없어요.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 놓여있는 문제는요, 상황하고 그 상황하고 성격이에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콩달콩 많이 싸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과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얘기를 한 거니 초연당에 다니시는 모 군님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선녀입니다. 오늘은요, 바람 끼 많은 관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바람 피우는 관상, 바람 끼 있는 관상은 분명히 있어요. 자, 바람이요, 몰래 하면 스릴 있죠. 걸리면 체하가 사망이에요. 그게 바람이야. 그리고 바람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게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바람 끼 있는 관상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뭐 이제 환경, 분위기, 상대에 따라 바람이 나기도 하고 바람 피기도 해요. 또 하는 행동 보면은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다 알 수 있어. 꼭 티를 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금방 드러나는 게 바람 끼하고 관상이잖아. 옆에 애인이랑 뭐 데이트를 갔는데 다른 사람을 눈여겨본다든가. 뭐 이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가 있으면 쫓아가면서 눈길이 돌아간다든가. 그건 아니잖아. 그건 바람 끼거든. 그리고 이제 노출이 많은 사람 보면 또 눈 들어가는 남자들, 또 이제 과도하게 남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 이분들은 분명히 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눈가에 주름이 많이 잡히신 분들. 눈가에 주름, 여기 많이 웃어서도 그렇지만 이 태생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이 있고 십자주름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눈 밑에 와잠, 이렇게 애교살이 두툼하신 분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람 끼 있는 관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인상 좋은 두꺼비상. 꼭 잘생기고 핸섬해야지 있지 바람 끼 있는 거 아니야. 인상 좋은 사람들. 한편으로는 부담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주걱턱이고 가름한 얼굴. 그리고 이제 짙고 숱이 많은, 또 끝이 치켜 올라간 눈썹. 뒤로 처진 귀. 이런 분들은 정력이 세대요. 그 정력이 세면 아무래도 밝히겠지. 그리고 이제 눈과 눈썹 사이가 먼 눈. 여기가 이제 넓은 이런 분들. 그리고 눈동자가 크고 빛나면서 흰자가 많은 눈. 그리고 눈썹이 짧고 굵은 분들. 이분들이 바람기가 있고요. 코도 그래요. 바람둥이 남자들 하면 코부터 생각하잖아. 그래서 유독 높은 코. 또 이제 매부리 코. 또 콧대 중간에 콧날이 이렇게 솟은 형태로 된 그런 코들. 자, 그리고 벌렁거리는 콧구멍. 흥분한 거 말고. 습관적으로 벌렁거리는 콧구멍 있잖아. 냄새 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그리고 두툼한 아랫입술. 그리고 너무 크거나 높낮이가 다른 입. 입술도 여러 가지잖아. 세로선이 많은 입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세로 선이 많아, 이렇게 줄이 세로로 가로로 말고, 이런 분들은 정이 없고 완고한 성격이라서 누구한테든 상대 이성한테 깊은 정을 안 준대. 그래서 이분들은 문어발 연애를 하고, 2년 전은 이놈 저놈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연애를 하고요. 또 턱을 굴리고서 다니는 사람은 음란하대요. 턱 굴리고 다니는 사람 이게 굴리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음란하대. 이 밖에도 많아요. 뭐 수염이 많은 남자, 뭐 섹시하다 그러지. 또 이제 몸에 털 많은 남자, 뭐 가슴에, 뭐 몸뚱아리에, 뭐 팔다리에 털 많은 남자. 성적 매력이 많다 그러지.
또 가슴에 털이 있으면은 뭐 자상하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가슴에 털난 사람들 한번 이제 화를 내잖아. 그럼 맹수처럼 극과극으로. 그리고 눈꼬리에 점. 아, 이런 사람들 눈꼬리 끝에 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정에도 약하고 또 애정사가 파란만장하대요. 뭐 그러니까 파란만장하니까 뭐 한 여자만 만나서 파란만장하겠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바람기가 많고 바람둥이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내 거울 보고 진단도 하시고 상대방 보고 판단도 하시고 그냥 재미로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도리천국의 월정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히 위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있어요. 여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마른 사람들이 좀 밝혀요. 어, 정말. 아, 정말요? 어. 이거를, 그 나는 이거 소통합의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사실은. 마른 사람. 마른 장작이 오래 탄다 그랬잖아. 아, 여러분, 소통합 편도 기대해 주세요. 코 큰 남자, 이 큰 여자. 제가 준비할게요. 네.